휴가철을 앞두고 전동 드릴을 이용한 빈집 털이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잠금 장치조차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 주말 하루 동안 고향에 다녀온 이모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디지털 잠금 장치 옆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집안엔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가방 두 개만 장롱에 있던 게 올라와 있었죠. 네, 사라진 건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사흘 동안 여행을 다녀온 인근의 또 다른 다세대 주택 주민도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흔적이 거의 없어 도둑이 든 것도 하루가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용의자는 잠금 장치 옆에 볼펜 하나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낸뒤 도구를 집어넣어 문을 연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저가형 디지털 잠금 장치의 경우 안쪽에 안전장치가 없어 문을 열기가 더욱 쉽습니다. 범행에는 전동 드릴이 사용됐습니다. 전자키에 대해서도 좀 알고 현관문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아예 다세대 주택 외부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달기도 하지만 비밀번호를 주변에 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거 비밀번호는 소용도 없어요. 왜냐면 배달업체도 다할 텐데, 뭐 이제. 옆에 적혀 있는 집도 많아요. 휴가철을 앞두고 빈집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